오늘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뭐 중앙일보예요, 그렇죠?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식물에 지능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여기 보면. 왜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잎사귀입니다, 그렇죠? 잎사귀고 이게 애벌레예요. 이 잎사귀를 가진 식물이 이 곤충의 애벌레 공격을 받아서 얘들이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으면 이 식물들이 보복을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직접적인 보복을 한다. 자, 이 애벌레가 여기 이 잎사귀에 딱 올라 붙었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나한테 벌레가 붙었구나를 알고 보복을 해.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자, 어떻게 보복하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그렇죠, 소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이 잎사귀가 분비합니다. 그러면 소화 억제 물질을 이 식물의 잎사귀가 생산해낸다. 는 말은 그 잎사귀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요, 세포. 잎사귀 다 세포입니다. 자꾸만 세포들이 있어. 그 세포들이 다 모인 게 잎사귀예요. 그러면 이 애벌레들이 소화를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소화 방해 물질을 생산한다면 그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화를 이 벌레들의 뱃속에 이 물질이 들어가면 벌레들이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거예요. 참, 머리도 되게 좋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소화 억제 물질과 같이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어떻게? 배탈 나니까 어떻게 해? 우리도 배탈 나면 어떻게 해요? 어구, 뭐야? 오늘도 배탈 나면 그렇게 하지. 배야. 그러니까, 배야 하니까, 이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잎사귀에서. 그 애벌레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끝이야. 왜? 개미님들이 찾아와.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어. 그렇게 보복해.
그러니까 뭐, 뭐 경상도 말로 하면 영판 이 잎사귀들이 식물들이 지능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애벌레가 여기 붙었다. 그러면, 바로 그 근처, 여기 근처 잎사귀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공기 중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기동자죠. 자주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도 모기가 붙으면 이런 거 해서 퇴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도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무엇이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켤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뭐가 들어와야만 켜요? 생명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우리 유전자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절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조절은 성령 아니면 뭐예요? 악령이 조절하고 우리는 그 둘 중에 한쪽을 선택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벌레가 붙으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그 물질을 생산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물질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이 냄새는 말벌들이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 말벌들이 냄새를 이렇게 맡고 샤아 온대. 와보니까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를 말벌들이 이렇게 잡아먹는데. 참, 식물들이 똑똑하죠? 자, 식물에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식물에 지능이 있는 거, 갖고 그러니까 있다. 자, 식물에 지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 식물들이 자기 잎사귀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켤 줄 안다는 얘기지. 그럴까 진짜? 에? 아, 그렇죠. 식물은 유전자 유자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식물들을 자기가 절대로 필요한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식물의 지능이 아니고 누구의 지능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또는 여러분의 몸 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해들어갔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면, 무슨 물질을 생산하면, 내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온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 그건 우린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우리 T세포 속에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명으로 켜주시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그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 그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뭐예요? 모르잖아. 그런데 식물에게는 이렇게 지능이 있다 그러면 식물을 숭배해야 되겠네. 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누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이 식물일 경우에도 와 식물도 지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 식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면 그냥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희한한 멋들어진 일을 하는 것을 식물 자체가 한다. 그러므로 식물도 지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게 식물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닌데 하지 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짱 뭐요? 말짱 속아버려요. 뉴스타트 한 사람도 속는데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로운, 참 신기한 일인데, 이런 신기한 일들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미국서 발간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잡지 표지예요. 이 과학자. 그래서 이게 매주마다 나오는데, 이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하면 이렇게 표지에다가 특집 기사로 냅니다. 여기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열대어 중에 한 종류인데 아주 물고기에 자그마해요. 한 요만할까요? 예. 요만한데 물 속에서 뭐가 바뀐다? 예, 네, 섹스. 네, 성이 바뀌어요. 근데 요 놈이 순놈입니다. 순놈은 요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암놈들은 그냥 색깔만 곱지 무늬가 없어요. 근데 이런 순놈들이, 암놈을 한 12마리씩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탁 이렇게 떠가지고 잡아내버려. 내버리면 수컷이 없으면 이제는 번식을 못하잖아요. 수컷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무엇을 위하여? 번식을 위하여. 예. 네. 거의 멸종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자, 관찰해 보니까 암컷 중에 한 마리가 3일 후에 수컷으로 변해. 72시간 만에. 자, 이것도 뭐가 변해야만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떤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 그 유전자가 암컷 유전자가 켜져 있던 것이 암컷 유전자가 꺼지고 꺼져 있던 뭐예요? 수컷 유전자가 켜지면 아, 이 암컷이 수컷이 돼버려. 그러면 이야, 이 물고기 암컷들이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자기 유전자 바꿀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균형도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다 희한하게 50대 50이요. 그 뭐 엄마들이 알아서 합니까? 한국은 보세요. 엄마들이 알아서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초등학교에 여자가 없어, 여학생이. 요즘도 그래요? 네? 요즘은 남자가 없어요? 최근이에요. 오, 그 참 희한해. 여자? 여자 15명. 여자 15명에 남자 5명. 네. 이제 딸을 선호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심해. 좀 하나님께 그런 거 안 맡기고 다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이야, 옛날에 제가 용인에 그 있잖아요. 에버랜드인가? 그 어린이 많이 오는데. 거기 가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 초등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따라서 줄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이제 얼마나 이뻐. 근데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는데, 뒤로 가니까 남자끼리 손 잡고. 여자가 없어. 어느 반에는 어때?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응. 남자 13명, 여자 16명. 여자 13명, 남자 13명, 여자 10명.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근데 그동안에 그게 또 거꾸로 돼버렸어? 이야. 그게 뭐예요? 임신했을 때 검사해보고, 여자아이면 뭐예요? 떼버린다는 얘기지. 아,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런 거를 뭐를 어긴다 그래요? 천륜을 어기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한테 맡겨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무서운 얘기네. 여자가 짝이 없어. 근데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자가 짝이 없대, 세상에. 왜? 사람들이 딸을 선호하게 돼가지고. 희한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해. 근데 그거를 사람이 간섭을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사실은. 그걸 우리 소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했으면 아 그거는 말라고 믿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들을 책임지고 조절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알아야 그렇다면 내 암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또 보세요. 제가 연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거? 알래스카. 여기는 미국. 여기는 캐나다. 근데 여기 조금 내려가면 양양 남대천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설악산에서 쭉 내려온 강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강에 누가 올라와? 연어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연어들은 자기가 엄마가 이제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강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알 넣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서 알을 낳고 엄마는 알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빠도 뭐예요? 그 엄마가 놓은 알에다가 수정을 해. 그 정액을 콱콱콱 뿌려놓고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죽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연어 새끼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바다로 돌아갑니다. 가이드 있게 없게? 없어요. 가이드 없어요. 엄마 아빠들은 다 죽어버렸어. 완전히 야만한 새끼들이 내려가요. 네. 근데 연어의 종류가 되게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래요. 그러면 자, 아 여기 연어 종류가 쫙 나와 있죠. 다섯 가지네. 쭉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들이 산 속에서 태어나서 새끼 때 이제 태평양으로 내려오잖아요. 또는 대서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여행을 시작해요. 여행을 시작하면 그 부모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댕기던 여행 코스가 있어.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더라고. 응. 아, 바다다. 그리고 뭐, 바다에서 놀자. 뭐, 이게 아니에요. 얘들은 딱 태어나면 쫙 해서 바다로 가가지고, 희한하게 자기들의 조상이 댕기던 길로 따라가. 가이드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어. 희한하잖아요. 자, 자, 이 노란색 종류들은 새끼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쫙, 그래서 이 연어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알래스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노란색 종류는 이제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여기 네 종류의 모든 연어들이 똑같은 코스를 여기까지 가요. 가다가 얘들은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얘들은 여기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노란색 얘들은 빨강색하고 더 멀리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알류선 열도라는 거죠. 여기 섬의 그 사이를 빠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 빨간색 종류는 저 멀리 거의 캄차카반도 일본 가까이 갔다가 돌아와요. 코스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정했게? 누가 정했을까? 그렇죠. 자기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의 각 종류의 연어들은 그 고유의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 새끼들은 그 코스대로 여행을 해본 일도 없고 가이드도 없는데 그 코스대로만 간다. 그럼 연어도 지능이 있다? 아니지. 하여튼 이 세상은 여러분이 깊이 보면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 그 신비롭다는 말은 뭡니까?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의 비밀이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참 신비롭다. 그러면 그거는 신비로운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란 한 개가 병아리 한 마리가 되는 거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우리는 설명을 못 하겠어. 그건 다 하나님. 그러면 계란도 지능이 있다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지능은 신비로운 건데 그 신비로운 지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 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 걱정을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모든 생명체를 최선의 조절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는 내 암을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즐겁게 소풍이나 가고 노래나 부르면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그저께 우리 저 이 목사님 친구가 이제 서울서 왔는데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러냐고 난 암 환자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각한 줄 알았더니 와서 놀기만 하네. 잘 노는 사람이 잘 나요. 잘 안 낳는 사람은 뭐예요?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내 암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에요. 자,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도 그렇죠? 아프리카의 원숭이도 독이 든 잎사귀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땡겨. 그럼요. 수치 땡기잖아. 그럼 수차지로 가. 자기들은 왜 수치 갑자기 땡기는지 몰라. 원숭이는 이 잎사귀에 독이 있구나.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영양소가 그 잎사귀, 먹한바라는 나무 잎사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면 원숭이들이 그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잎사귀를 땡기도록 해서 먹여놓고 또 그 잎사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숯을 땡기게 해서 해독을 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독이 있는지 뭐 없는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자, 이 사람이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라는 심리학자예요. 이분 제가 직접 만나봤어. KBS 취재팀하고 같이 가서 과거에는 하버드에 있었는데 우리가 만나러 갔을 때는 보스턴 대학에 있었어요. 이분을 제가 왜 만났냐고 하면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이분은 심리학자들이 주로 사랑이라는 것을 별로 안 다뤄요. 심리학자들이 자꾸 다루고 싶어 하는 거는 뭐 분노, 뭐 질투, 뭐 증오 이런 거를 다루고 연구하고 싶어 하지. 사랑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세계 유명한 심리학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참 최근에는 우리의 마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뭐예요? 약해질 수도 있다. 즉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이제 과학적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 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야, 우리의 면역력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에 정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이코 바이올로지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다가 이제는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게 뭐냐면 정신 면역학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적 상태가 우리의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은 뉴스타트 이론만이 아니고 이미 과학자들도 잘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사이코 뉴로라는 말은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도 이제는 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 정신신경 면역학 게 처음으로 그 힌트를 던진 유명한 하버드 심리학자예요. 그 이분이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 참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마다 테레사 수녀가 하버드를 방문한다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버드 대학생 중에 이제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 테레사 수녀가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구나.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하버드 대학생들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부모들은 상당히 종교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뭐예요? 뭘 하나님 있긴 뭘 있어. 이제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버드에서 아주 뭐 똑똑하고 똑똑해가지고 종교를 다 거부해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똑똑할수록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아직도 뭐 성당 나가고 뭐 이렇게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뭐 취급해요? 꼴통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꼴통들은 다 테레사 수녀가 온다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테레사 수녀를 존경했지만은 이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아니 그 수녀가 왜 와? 수녀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가 뭐 그 수준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또 테레사 수녀가 또 무슨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아 그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무신론자 학생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3분의 1은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We don't care. 테레사 수녀가 오든 말든 우리는 뭐 미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뭐예요? 우리는 중립이다. 뭐 우리는 별 관심 없다.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학생들. 무신론자들. 왜 와 우리 학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학생들 100명, 그다음에 중립자들 뭐요 100명, 그다음에 우리는 뭐요 테레사 수녀를 웃긴다고 생각한다 반대한다 100명. 딱 해가 같은 강당에 딱 넣어놓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제 침을 검사. 이 침 속에도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병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침 속에 있는 항체를 가지고 병균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이 침 검사를 해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침검사를 다 했는데 다 젊은 대학생, 싱싱한 대학생들이니까 다 면역력이 좋아. 그래서 이제 면역력의 차이가 없죠. 없는데 그래놓고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에서 그 인도 지방에도 그 이제 서쪽에 제일 큰 도시가 뭄바이입니다. 옛날 말로 봄베이라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도시를 멋있게 그냥 아마 인도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 저도 가보니까, 이야, 참, 멋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은 주로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 인도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는, 큰 도시가, 그 칼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다 결국 못 살잖아. 그 칼카타는 막 진짜 비참한 도시야. 너무너무 못 살고, 거지들도 많고, 막, 사람이 막 길거리에 죽어도 인도가 참 희한한 나라야.
근데 거기서 이제 불쌍한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칼카타에 가서 이제 그 봉사 사업을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 영화가 있어요. 그 테레사 수녀를 따르는 그 수녀 회원들이 그 봉사하는 장면은 참으로 눈물겨워. 정말 뭐예요? 감동적이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그 기록 영화, 요즘 말로 다큐죠,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다 보여줘서 한 시간짜리 참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다 끝난 뒤에 침 검사를 다시 했어. 어떤 결과가 나왔게? 어떤 결과가 나왔게? 네. 누가 면역력이 제일 올라갔게?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면역력이 확 뛰었어. 그 다음에 중립들은 어떻게 되었어? 중립들도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학생들보다 반밖에 안 올라갔어. 미워한다 사람들 어떻게 됐게? 최고로 올라갔어. 최고로 올라갈 리가 없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예, 네, 맞아요. 중립보다, 존경한다 보다도, 보다는 안 올라갔지만은, 우리는 중립이다 보다도 뭐요? 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테레사 수녀, 그분들이, 그 수녀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 봉사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하고 감동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는가, 이런구나.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감동을 할 때, 참,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왜? 미워해도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래도 아예 나는 이거 안 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떨어지지는 않지만 조금밖에 안 올라. 아시겠죠? 그래서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미워하는 게 미워하다가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봐도 그런 거라. 옛날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1950년대. 예. 그때, 그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50년에 6.25 사변이 나고,
비참한 전쟁을 쳤죠. 3년 동안 진짜 치열한 전쟁을 치고 결국 53년에 이제 휴전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54년, 55 정말 살기 힘든 때였어. 비참한 때. 여러분들이야 모르지. 우린 그때 살았다고. 힘들게 살았다. 그때요.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뭐를 키우기 시작한 줄 알아요? 새를 키우기 시작했어. 그때 이제 제일 흔했던 새가 십자매입니다. 십자매 다음에 뭐예요? 잉코. 그때는 이 자연이 이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막 다 황폐했으니까. 막 가는 데마다 쓰레기 있고 냄새 나죠. 막 연탄재는 막 기구에 막 뿌려져 있죠. 막 아스팔트는 없어가지고 막 냄새 나고 막 먼지가 막 진짜 참.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새를 키우기 시작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 새라도 보고 새들이 키우면 꼭 부부로 키우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 그 새들이 특히 그 잉꼬. 그래서 우리 잉꼬 부부 그러잖아. 그 잉꼬 부부들은 뽀뽀도 자주 하고 서로 부비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뭐예요? 너무너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한번 키워보니까 하 좋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유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 새끼리 하는 사랑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다 보면 참 우리는 정말 우리 유전자에 대하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네. 뭐 우리말 성경 백합화가 돼. 백합화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잘못 번역한 거예요. 백합화가 아니고 그냥 들꽃을 보라. 그 지방에 가장 흔해 빠진 들꽃. 그것들도 다 누가 알아서 키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내가 그 들풀도 저 공중에 흔해 빠진 새들도 내가 다 알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그래서 꼭 걱정이 되시고 두려워지거든.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